남편의 실직으로 한순간 가정의 힘든 상황들이 계속될 때쯤 남편의 거짓말과 외도로 저희 부부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렸고 가장으로서 비참하고 초라함에 결국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망가져버린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제 힘으로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CTS 콜링갓 프로그램에 기도 요청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을 정죄했던 저의 태도에 진정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콜링갓 프로그램을 통한 목사님의 기도와 중보는 저희 가정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증거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남편 또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CTS 방송을 통해 기도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CTS 영상 선교를 통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월 10,000원의 후원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세요.